바로 여기서 우리는 민족의 대국상에 저희를 표하고 돌아가는 본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러수이 선생을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에서 괴한들이 달려들어 러수이 선생이 들고 있는 꽃다발과 통일기를 빼앗아서 던지고 목을 조이면서 침착처럼 연행해 가는 것을 보면서 격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뽀젓이 감행하는 놈들의 이 야수적 만행을 보면서 이명박 역적 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언제 가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번에 간행된 러수이 부의장에 대한 파시아적 폭고를 통해서 리명박 욕적 패당은 저들의 동족 대결 흉심을 똑똑히 드러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오라를 지어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동족의 대국상에 총뿌리를 내대고 남조선 인민들이 저희 방문길을 가로막은 리명박 욕적 패당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통일 대결 분자들의 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